세종은 원래 왕이 안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고도 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안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과 신미스님 한글 창제를 같이 만들게 해주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역이에요. 세종에게 소원왕후란? 오늘 굉장히 도발적. 지금 느낌이 굉장히 도발적이죠. 예. 누님 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럼 좀 바꿔보겠습니다. 송강호에게 전미선이란? 누님 같은. 나의 그 제가 선배긴 하지만 네. 항상 미선 씨를 보면은. 그 누님이 가지고 있는 푸근함 따뜻함이 있으시죠, 맞아요. 항상 있는 그래서 괜히 제가 후배 같고 네. 죄송합니다. 저도 아까 뵙자마자 안기고 싶었어요.